첫 오이 수확입니다. 여섯 개를 땄네요. 예.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오늘은 오이망을 설치하는 것부터 겨순 따기와 첫 수확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주대 세우기. 오이가 이제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덩쿠션도 나왔고요. 지주대를 세워서 오이의 망을 설치하고 오이를 고정해주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오이 지지대 세우기입니다. 지주대 높이는 대략 2m 정도면 좋습니다.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높이가 이 정도면 딱 좋거든요. 사람마다, 지역 환경마다, 주위 환경마다 높이는 맞게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는 고축근을 여러 곳에 쓸 일이 많은데 봉지에 넣어놓고 안쪽부터 선을 꺼내어 쓰면 엉키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주대는 바람에 버틸 정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끝은 세 갈래로 세워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두 갈래로 세워줘도 좋습니다. 가로대는 올릴 때는 맨 위와 아래쪽 두 개, 그리고 바닥에 고정용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개수는 서로 다르게 필요하겠지요. 환경에 맞게 설치하면 됩니다. 지주대는 지난번에 온실을 만들 때 쓰고 남은 대나무를 사용하였는데 대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우스 파이프나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긴 장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저는 부담 없이 쓰기에는 대나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이망 설치하기. 오이망은 시장에 가면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한번 사놓으면 몇 년을 쓸 수 있죠? 자, 오이망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나뭇가지를 잘라서 쓸 수도 있고요. 울타리를 이용하거나 와이어 메쉬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전문농가처럼 유인질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를 써봤는데 오이망이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망을 사용합니다. 오이망을 한번 사놓으면 몇 년은 걱정없이 쓸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사서 나무 풀어서 나무토막에 감아 놓고 쓰면 됩니다. 처음에 샀을 때 그대로 사용하면 엉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자마자 넓은 곳에서 차례대로 풀어서 나무에 감아 놓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풀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년 전에 사서 옆집과 제가 같이 사용했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써본 것 가운데 가장 편리하고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오이망은 먼저 한쪽을 고정하고 풀어서 늘인 다음 위와 아래를 탄성을 보아가며 고정하면 됩니다. 아래는 비닐하우스 고정핀을 사용해서 고정하였습니다. 오이망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오이망과 오이농쿨 잡아주기. 오이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하면 됩니다. 저는 호박도 있고 해서 호박 집게를 사용하여 이곳에 쓰고 있습니다. 오이가 넝쿨손이 나오면 처음에는 망을 잘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세워 망에 고정시켜 주는데 오이는 조금이라도 크게 먹고 싶다면 집게를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사용하고 넝쿨손은 잘라주는 것이 좋은데 저는 넝쿨손을 몇 개만 제거하고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이곳은
바닷가 가까이 있는 곳이라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넝쿨손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나온 이파리, 이렇게 시든 이파리나 처음에 맺히는 열매 곁까지는 따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줄기를 키우고 그 다음부터 열매를 수확하면 되니까요. 처음에 나오는 곁가지나 그 다음에 열매는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꽃이 피었는데 예, 따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요 정도부터 얘는 열매를 달면 됩니다. 아, 조금 위로 올릴까요? 자, 위로 집게를 집어서 그러면 이 정도부터 열매를 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쪽에 있는 꽃이나 열매는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열매를 달아가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많이 처음에 흔듭니다. 잎을 따주고, 자, 여기 지금 진딧머리가 시작됐어요. 방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금방 번질 거예요. 다행히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진딧머리가 많이 안 번졌는데, 지금 시작됐어요. 여기 진딧머리입니다. 진딧머리. 그리고 여기도 열매를 따주고. 볼까요? 예, 지금 방제 작업을 해주면 딱 좋습니다. 자, 여기도 처음에 달린 오이가 예쁘게 달렸죠? 근데 지금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 따주는 게 좋아요. 따주고, 요 곁가지도 보이죠? 요 곁가지도 따주고, 요 곁가지도 따주고, 잎 따주고, 요 열매도 따주고. 이제 이 위에부터 열매를 달면 되겠습니다. 이쁘죠? 여기도 지금 열매가 칸칸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부터 달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것은 다 따줍니다. 오, 케일에 진딧머리가 시작됐어요. 케일도 지금 방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이 따주고요. 곁가지 따주고, 곁가지 따주고, 이파리 따주고. 여기부터 달면 될것 같습니다. 오이 밭에 왔습니다. 수확을 해야 되겠죠? 첫 오이 수확입니다. 으쌰. 예. 다음. 자, 볼까요? 아직, 여기 두 번째 오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이. 자, 어이구요, 여기는 많이 컸네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오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이.
네 번째 오이. 다음은, 어휴, 여기도 많이 컸네요. 예, 다섯 번째 오이. 예. 저건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겨까지는 보이는 대로 제거해 주고요. 이것도 겨까지 보이는 대로 제거해 주고요. 네, 오이 따주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옳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첫 오이 수확입니다. 여섯 개를 땄네요.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